나와서 이제 돌려버렸어. 나왔다. 빠져먹는 거야. 언젠간 뜰 거야, 돌리다 보면. 얘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해야겠다. 기면증은 됐어. 조리 재배. 그럼 많이 안 바란다 내가. 면파는 좀 아니야. 많이 안 바래. 아니야. 그냥 이거 하자. 괜찮겠지? 울퉁불퉁한 요요. 하기 전에 한번 봐야 돼요. 아니, 왜? 금, 구리, 이산화, 천연가스, 젖을, 서늘한 침기, 구리, 서늘한 침기. 물은 맞네. 오염된 산소 벤트. 구리와 산 3개. 염소 벤트 붙어있고, 화산도 있고, 사봤고, 불러와요. 다음부터 다시 하자. 이 게임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앱을 봐야 돼. 말해.
오늘은 첫날은 화장실을 갔고요. 둘째 날은 여기 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저장소랑 등등 여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 단단해서 바로는 안 돼요. 그래갖고 세 번째 뒤풀이 올 때까지 주변 정리를 좀 해줍니다. 여기에 금속광석 넣어주고 여기 치워주고 가이드 여기다 치워주고 한 여기까지는 내려가자. 어서와 채굴. 채굴 채굴 예, 좋아요. 자, 세팅 해줄게요. 첫날이니까, 아니, 첫 번째 듀플, 그럼 듀플리칸트에서 시작하기 전, 세 마리 듀플 말고, 여기서부터 프렌즈파에서 데리고 오는 듀플들은, 스킬 포인트를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파면은 편해요. 아, 물 들어있네. 언제 소금물이 여기 이렇게 있지? 여기다 저장통을 하나 만들어갖고 여기 있는 표백석을 여기다 저장을 해줄게요. 와. 여기 소비성 표백석 6등급을 해줄게요. 또 할 수 있을 때 해놔야지. 이렇게 그리고 스테이션도 땅땅 그래 열심히 하고 빗공예 아주 난리야 난리. 여기 가줄게요. 여기 원래 이게 첫날에 가는데 여기가 지금 단단한 그 첫날이라기보다는 2, 3일째 가는데 좀 단단한 금속이 섞여있어서 이번에는
알겠죠. 한 6일쯤 되면 얘네들이 다, 그, 첫 지풀들이 다 그거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주고, 무사가 딱 바뀌면. 아니, 이거 말고. 꿀, 생명수 연하고, 여기 조리, 재배, 깔끔. 그리고 F9 눌러서, 쌀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거서 버섯. 버섯을 받을게요. 버섯. 파사. 지금부터 받아주고 이제 우선 밥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좀 치워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우리 룸 효과 밖에 여기 F12에서 보면은 변소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사기 효과 하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소를 만들어 줄게요. 괜히 나무 넣어주고, 연구를 다 했으면 연구를 또 하렴. 왜 안 해도 돼? 같이 모여서 나는 걸까? 여기가 산소 발생을 안 되니까 여기 좀 뜯어주고 이제 다 그 주방 같은 거 갈게요. 주방 같은 거. 그리고 Y키 눌러갖고 전부 다 수확 가능하게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래야지 애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갈게요. 전해조. 우리는 전해조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배관. 여기 지금 아니야. 어서 와. 꽃이나 진금 부자를 받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괜히 자리 연속으로 하라고 하고, 요즘 위에서 미리 여기 만들어두자. 산소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연구할래야 되는데 연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둘이 붙어 있는 걸까? 뭐하니? 민남지야. 귀여워. 뭐해? 씨앗을 찾는 중. 귀엽다. 비버 같아서. 아, 귀여워. 근데 왜 왕 때려? 이렇게 안쪽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벽을 만드는 게 좋아요. 바닥 먼저 만들고, 그리고 외부 벽 만들기. 이제 여기 쭉 내려가자. 내려가고, 얘들을 미리 하나 만들어두자. 좀 더 가야 되네, 배관이. 이것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돌리니까. 여기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게 좋아요. 이 슈퍼컴퓨터가 완성이 됐으면. 이 우선순위가 높으면은, 여기 있는 그, 연구 주플들이 슈퍼컴퓨터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남는 애들이 여기 와갖고, 그, 연구 스테이션을 쓸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먼저, 그래, 먼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여기. 연구가 다 됐으면 또 연구를 해야지. 진균 부재 맞아요. 이거 의사의 작동 공급이잖아. 좋은데. 비건설적이야. 버려요. 괜히 좋았네. 얘는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피트펌프 하나 여기다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를 등급 높이 해줘야지 나중에 하기 편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밀어주자. 연소 올라가고 있고, 배터리 설치 해주고. 가 저기로 밭을 갈 거니까 여기를 요렇게 만들어 주고요.
아프다고. 산소 수소가 여기 쌓일 거예요. 할 수 있어. 이거 음식이 부족하면 이거 먹으면 돼요. 이제 여기 해놓고. 잘한다, 잘한다. 견적 가능한 후계 한 마리 있네. 좋아. 꽃이나 챙겨보자. 꽃이. 예, 굉장히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유혹하지 말지어다. 받으면 죽어.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증명포자를 갖자. 다섯 명째 두풀은, 버섯이 돌아간 다음에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굶어 죽어요. 한국인이 내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얘들 굶겨갖고 죽이는 거 좀 그래요. 아니. 예, 이거 좀 먹자 해주고요. 그리고 해제를 해줘요. 그리고 전보 배터리 가지고 여기 있는 물을 전부 다 이쪽으로 쏟아 부어준 다음에 물 다 닦아주고 여기 다른 걸 하자. 증류보다 하시면 좋고. 깔끔하게 하고 이제 이쪽으로 좀 가서 소금물 좀 얻어 올게요. 소금물 여기 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연구를 하자. 여기 먼저 가자. 여기다가 피자 펌프를 둘게요. 이게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 그 가스 나오는 은지렁이나 표백색 같은 걸 저장할 때
그 물을 깔고 그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월드 자체가 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모자라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소금물 갖다가 퍼부어 주려고 지금 이거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서 와. 아, 얘 좋은데? 어쩔 수 없지. 공급 얘도 좋기는 한데, 차라리 다섯 번째를 배울 거면 재배를 받아야 돼요. 재배. 뭐? 재배. 재배. 알레르기는 절대 안 받아요. 제비. 이리 와. 제비, 그리고 정리. 이렇게 세팅을 해주자. 클릭이 안 되니. 그리고 하나씩 배트 보너스를 챙겨주자.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 흘릴 때 여기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낭비가 없어요. 여기까지네. 여기다가 나중에 소금을 키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한 7.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은지렁이 여기다가 넣어봐. 어차피 여기다 쓰라고 다 해놓을 거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자, 그럼 여기 방비우개 한 살치 해놓을게요. 이거 다시 소독 비활성을 눌러주고 네 번째까지 했고, 소금물, 고, 자동병 활성화, 소독 비활성화, 소독 비활성화, 나는 뭐 소독 비활성화, 좀비, 좀비, 나는 좀비다, 좀비. 아, 이거 왜, 그거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는지. 자, 그럼 요거를 딱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해균이 죽네. 해제를 하고, 여기다가 표백서. 누구라고, 여기는 오염된 흙. 잠깐만, 저쪽으로 갈 거니 오염된 여기로 가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유기물, 눈지렁이를 칠로 해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그럼 연구 끝났니? 연구 끝났으면 딴 연구해. 그리고 여기 위에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 올라가 봐. 탈취 1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여기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막아두면 돼요. 나중에 엑소스트 입고 나서는 여기 열어도 되고요. 근데 엑소스트, 여기는 그냥 닫아두는 게 좋더라고요. 좋아. 호시 없으니까 봤죠. 근데 모래를 알아서 넣어줬고, 여기를 이제 쭉 뚫어주죠. 왜냐면은 물이 적어요, 이 월드. 그리고 이 정화에서 써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아, 자, 무슨 수업부터 하자. 버섯튀김도 연도. 이렇게 하면 이거 알아서 잘 해요. 이거 수확했으니까 이거 뜯어. 키우자, 우리 집에서. 위에는 어떻게 됐니? 한 3-4만 되면은, 4-5만 되면은 그때 또 새로 주풀을 받죠. 여기도 Y키 눌러주고, 아, 여기 있네. 아, 그리고 까먹었네. 이거 연구를 했는데. 내 정신 좀 봐. 이게 여기 안에 있으면은 좀 더 그 속도가 빨라진대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연구를 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코팅도 해서 준비를 한번 해야긴 해야 돼요. 어, 근데 이미 자동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냅둘게요. 요리해서 먹어, 요리해서. 연구 하나 됐으면 또 연구를 해야지. 여기까지 할까? 화날 거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끊어줘야 될 것 같다. 차라리 여기를 그냥 다 밀어줄까? 너 근데 왜 자꾸 아까부터 멍 때리고 있니? 아이고, 미안해. 밥 아직 안 됐어. 버섯 아니면 꽃씨. 얼음도 나쁘진 않은데 얼음은 솔직히 녹이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왜 꼭 보면은 저렇게 모여서 자는 걸까.
그리고 버섯을 우선순위를 한 등급 높여줄게요. 아이고, 하나가 빠졌네. 야. 딱 여기야. 그리고 우선 여기 빨리 뚫어갖고 그걸 얻자. 이게 물이 미묘하네. 아, 이거 한꺼번에 밀고 싶은데, 밀 거면. 이렇게 해주자. 물을 좀 빨리 써야 되니까. 배관 물 정체 가서 물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연구를 해야지. 그냥 한꺼번에 할래.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원래 하나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쉬어서. 김치를 그냥 멀리 같이 갔다 온다. 그 번역 너무 웃겨요. 그냥 배우자.
연구 다 했으면 또 연구해야지. 연구는 끝이 없어. 그럼 다 깐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주자. 여기 수소가. 시험기를 맞다? 아. 어디 가? 이리 와. 어서와. 참아요, 참아. 버섯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네, 괜찮은데? 나 분명 금방 참아야 된다 말했는데. 참자. 아, 얘도 좋은데? 한자 꼭 이래요. 받을 생각 없을 때는 꼭 저렇게 잘 나와. 아, 물력센서. 물력센서. 이거 안 해놨네. 괜찮아, 할 수 있어. 어? 물 나왔네? 소금은? 원래는 가장 늦게 가면 돼. 열려나?
되려나. 근데 여기에 다 밀어주고 이제 밥 가야 돼, 밥. 왜 멍 때리고 있지, 얘? 저기요? 민남씨? 아, 이거 뭐야, 이거. 모두 때문에 그런 건가? 이리 와. 가자, 가자. 내가 다 밀어줄게요. 수소를 좀 올려보내줘야지. 그리고 얘를 설치를 하고 얘 해제하고. 그리고 연고는 이걸 가자. 그리고 전선도 까먹지 말고. 연고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같이 밀고. 수소도 올라가서 귀찮아졌어요. 그럼 그냥 가서 연구나 해. 그럼 가서 연구나 하고. 여기는 별로 안 급해. 어서와. 음식이 본격 돌아가고 있으니까 받아도 돼요. 근데 얘는 기면증이네. 아니, 징금포자 이제 됐어. 파다 보면 나와.
그러면 다 나와. 꼭 저렇게 돌아가는 걸까? 자, 여기 연구시켜주고요. 그거 설치할 때 뭐 전선 그거 일자로 설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금방 수소발전기 연전한 것처럼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그 배터리 전선 연결하는 거랑 그리고 그 자동화 전선 이어지는 게 다를 땐 여기서 F2번이랑 Shift 같이 누르면 이걸로 이렇게 바뀌어요. 오버레이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원을 최소한으로 쓸 수 있죠. 직선이니까. 얘가 안 움직이지. 빨리 해줘. 이제 직접 일하는 때가 아니야. 원래는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석탄 테크를 타는데 여기 석탄이 너무 적어요. 지금 소비던 광물이 지금 석탄 한 번도 안 쌓았는데 714.5kg밖에 없어갖고. 아 그리고 잠깐 기본 메뉴도 갔다 올게요. 모두 좀 하나 해제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딱 켜질 거고 아래쪽에 있을 거고. 다시 시작할게.